동태베트 불교를 찾아서 사강이 되겠습니다. 샹그릴라에서 며칠 쉬고 난 다음 티베트 자치구에 들어설 수가 없어서 일단 방향을 이제 캉딩으로 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횡단 산맥은 중국 남서부의 산맥인데 티베트 고원의 이제 남동쪽이죠. 티베트 쪽에서 보면은 수찬성 일부, 수찬성 서부, 사천성이죠. 그 다음에 윈난성 서부, 운남성, 티베트 자치구 동부가 만나는 남북 방향의 산맥을 총칭해서 이제 부릅니다. 동쪽에는 충나이 산맥이, 서쪽에는 보슈라 산맥이 달리고, 북쪽은 참도, 가르치, 뭐 바르캄을 연결하는 이제 선에 이르고, 남쪽은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에 이제 해당한다는데, 면적은 6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중국에 있는 남북 방향의 산맥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그 폭이 넓은 이제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높고 이제 험한 산이었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하루에 미니버스가 한 번 다니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한 버스가 12시경에 이제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를 만날 정도로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티베트 고원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티베트 고원은 찡짱 고원이라고 합니다. 청장 고원이라고 그래요. 청장 고원. 남북이 1000km, 동서 2500km이고 평균 고도가 4500m. 세계 지붕이란, 지붕이란 말이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티베트 자치구와 칭하이성, 인도 카슈미르의 라다크에 걸쳐 있습니다.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 서쪽은 카라코롬 산맥, 북쪽은 쿨룬 산맥과 치리안 산맥, 동쪽은 헝두안 산맥 등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대략 5,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맥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척박한 고원에서 불교를 신봉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은 어떤 세계일까를 이제 상상해 봅니다. 나는 동티베트를 다니면서 항상 이런 상념에 젖었고 티베트 그 자체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만을 이해하려고 해도 제법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교를 갖다가 이제 믿고 한다는 이제 얘기고 제가 티베트에 관심을 갖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티베트 불교 때문이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없는 동안에 티베트가 인도의 5세기 이후에서 12세기 인도 불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값진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12세기경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완전히 이제 말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그때까지 인도에서 그 존속했던 불교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거든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인도 1700년 불교 역사를 티베트가 사실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죠. 한국 선불교에서 중국, 지금 우리 한국 선불교, 중국의 당송시대의 선불교를 지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티베트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것은 매우 이른 시기인 5세기 무렵이었죠. 이때 산스크리트 불경이 전해졌지만 문자가 없어서 역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 송첸 깐포왕의 5대조쯤 될 때였습니다. 비로소 송첸 깐포왕대에 이르러서 이제 번역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티베트 문자를 이제 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당나라 문성공주와 결혼을 한 후였고 문성공주가 모셔온 불상을 안치할 사원을 세웠다고 이제 하지만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인도 왕조의 지원을 받는 딴트릭 전통의
비하루와 벵고르 전도승들에게는 비할 데가 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승불교가 이제 티베트에 그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고, 말하자면은 인도의 비하르주, 비하르주와 벵골, 지금 방글라데시죠. 그쪽에 그 스님들이 와서 이제 티베트에 불교를 전해줬다는 이런 얘기고, 인도의 전도승들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 송첸 캄방은 네팔의 공자도 이제 결혼했고, 이때 아바로키테스 바라의 이제 보살 사상에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송첸 캄포왕의 아들은 불교에 크게 관심을 기르지 않았지만, 손자인 치송 대제는 토번에 불교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였고, 그렇죠. 왕조에 보면 왕들도 뭐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종교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역사에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티베트도. 전승에 따르면 치송 때째는 인도의 승원장, 그러니까 랄란다지 랄란다 불교 사원의 그 승원장을 산타락 시따와 성자 바드마 삼바바를 토번에 초청해서 법보를 전하게 하였다. 법보란 건 이제 장경을 얘기하는 거죠. 법보 장경. 여기에서 최초의 완전한 형태의 티베트 불교 종파가 성립됐는데, 산타락시타와 바드마 삼바바는 토번 최초의 불교 사원인 삼례 사원을 이제 설립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불교 경전을 티베트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792년에서 794년 그 2년간 지송대제는 중국의 선종호 승려 마현과 산타락티따의 제자 카밀라 실라가 각각 중국의 대승불교와 인도의 대승불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쟁을 벌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세기 무렵 중국의 말하자면은 이제 선종 선사지 선사 마현 선사와 산타락티따의 제자인 카밀라 실라가 이제 담론을 했다는 얘기,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했다는 얘기고, 전설에 의하면 치송 댄째는 카밀라 실라가 대변한 인도의 대승불교를 이제 참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이 인도의 대승불교가 더 진짜다, 오리지널이다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인도 불교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도 불교가 급물살을 타고 전수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쪽 손을 들어줬으면 이제 선불교가 이제 돌았겠죠. 그런데 인도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생활을 된 12세기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이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막 계속 인도 불교가 그냥 전달이 된 겁니다. 티베트에. 인도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중국의 또 선불교를 신라 출신의 김하상, 무상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티베트에 전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으로 인도 불교가 이제 주류 인도 불교가 들어왔지만은 또 중국의 선불교가 또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때 그 신라 출신, 김하상, 무상 스님이란 분이 그 선불교가 약간 들어왔었다. 뭐 이런 얘기고, 무상 스님이란 분은 누구냐면 동산 법문. 홍인대사를 얘기, 오조 홍인대사와 해능의 법맥을 이제 읽고 있죠. 치송대제는 761년 사제단을 보내서 의주에 머물던 무상스님을 수찬성에서 맞이했으며, 무상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세권의 불전을 건네받았으나 무상스님은 곧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 계셨더라면 이제 중국의 선불교가 이제 좀 퍼졌을 텐데, 일찍 뭐 열반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치송대제 왕은 763년 2차 사절단을 보내서, 그때는 무상의 제자인 보당 무주라는 선사를 만났는데, 그는 수찬성 청도 보당사에 주소하고 있었습니다. 치송대제 왕은 초기에는 중국의 선종에 관심이 많았으나, 결국에는 인도불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서, 오늘의 티베트 밀교형 불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갈림길이에요. 티베트 불교의 조사가
한국 출신 무상 스님이 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티베트 불교는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불교가 처음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강하게 유지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변화를 보이게 되죠. 그렇죠. 인도에서. 남방으로 전해진 상자부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죠. 스리랑카, 요즘 동남아시아. 이것은 이제 테라와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의 원형 불교, 초기 불교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인도 북방과 서북으로 전해진 불교는 그리스, 페르시아 문명과 접촉하면서 대승불교, 마헤나를 이제 촉진하게 됩니다. 또 쿠샨 왕조, 월지, 한때 인도 아대륙의 반을 지배했고, 불교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는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도는 본래 다신교의 나라였는데,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에 바라문교의 여러 신을 숭배하였으며, 재앙을 막고 복을 받기 위한 요가 수행가, 성꾸, 어떤 그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말. 그 다음에 만추라, 뭐, 오마니 반매음, 뭐, 소원 성취진어 노 마목과 살루아다라 사다야 시베, 이런 거 만추라, 진언. 그런 걸 계속 외우고, 불 속에 물건을 던져 넣으면서 하는 여러 종류의 이제 기원, 따위가 이제 행해지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불교 속에 그런 바라문교의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교의 여러 신들이 수호신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또 수호죽, 수호하는 어떤 그 주문, 따위가 이제 도송되고 있었습니다. 7세기에 들어와서 화엄경 등 대승불교의 경전을 기반으로 하여 바라문교와 기타 민간 종교의 주법 등으로 영향을 받은 밀교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됐죠. 여기에는 범신론적인 불탁과는 나타나지 않고 만다라와 또 애우면 영험을 얻게 된다는 다라니, 또 식재, 어떤 재앙을 물리치는, 그 다음에 조복, 또 증익을 위한 호마법 등 모든 법의 그 채용이 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 인도 후기 대승불교는 이런 바라문교의 어떤 그런 의식이랄지 어느 정도 그런 주문 같은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불교지만 밀교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는 힌두교 가운데서도 시바파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하게 돼요. 시바파. 힌두교도 파가 많잖아요. 그 시바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시바파는 시바를 최고신으로 이제 숭배하는 힌두교의 종파이죠. 그러므로 티베트 불교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와는 전통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중국 불교, 인도에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 페르시아, 그리스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가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또 한 그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는 다르죠, 완전히. 또 남방 불교와도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통불교 전통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티베트 불교 전통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아오는 경전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불교에 있어서 대장경은 매우 중요한 보전이죠. 모든 종교는 종교마다 그 종교의 경전화가 있고 또 경전이 있는데, 불교에는 크게 상자부의 빨리어 대장경, 남방 상자부는 이제 경전화가 빨리어지요. 또 대승불교는 지금 한역장경, 또 티베트 장경이 이제 그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팔만대장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장경은 한역대장경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제 하겠고, 빨리어 대장경은 빨리어로 씌워진 불교 경전의 이제 총칭이죠. 사실 빨리어는 문자는 없습니다. 말만 있지. 그것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싱할라 그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태국 뭐 이런 데 이제 또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요즘 영어로까지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이 빨리어란 발음 이야기부터 이제 좀 해보면, 빨리어는 본래 문자가 없이 말만 있는 언어죠. 말만. 예. 문자가 없죠. 말하자면. 한역에서는 이제 빨리문 대장경, 이걸 파리문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또 남전 대장경으로 이제 표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파리 불전, 파리, 예? 파리. 일본 사람들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파리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파리. 불전이라고 그러고, 또는 파리어 불전, 파리어 불전. 또 파리 성전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쓰고 있고, 영어권에서는 빨리 깨논, 캐논. 영어에 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리, 팔리라고 이제 하는데, 캐논이랑은 이제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표기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리에 주목된 것은 이제 일제 때부터죠. 물론 한국 근대 불교학이 시작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 했으니까. 본격적인 현대 불교학을 접한 것은 해방 이후에 이제 20년이 지난 60년대로서 서구의 현대 불교학을 접하고서부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본 시대에 일본 가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빨리어까지, 빨리 산스크리트까지 그 아주 그 달달달 하기는 어려웠어요. 뭐 단어 같은 걸 이제 못 알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빨리어는 생소했습니다. 우리가 뭐 젊을 때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뭐 교수들도 빨리 산스크리트를 뭐 아주 그렇게 뭐 아주 달달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돼요. 2000년대 이제 이후에 남방권에 가서 연수하거나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빨리어 뭐 팔리어 빨리어 빨리어로 발음해야 한다고 그 가지고 이제 뭐 아이고 다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제 오게 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엄격히 따진다면 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말이라는 것은 또 발전하고 진화하는 네. 2600여 년 전의 발음이 지금도 꼭 그대로일 것이라고는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계속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사체가 있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이죠. 파리어, 파리어와 같은 일본식 발음은 이제 거리가 멀고 팔리어, 뭐 팔리어, 빨리어, 빨리어 등은 비교적 이제 가까운 발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란 사회적 약속인데 표기함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통일성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불교학계에는 파리어, 산스크리트 등에 대한 어떤 표기안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 표기안이 나오리라고 믿으며, 현재로서는 뭐 팔리어라고 하든지 빨리어라도 등으로 표기할 수밖에 이제 없는 사정을 시청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영어를 통해서 접촉하다 보니까 팔리란 말을 이제 많이 쓰고 빨리어로 표기하는 건 남방불교에서의 발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어에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어서 빨리란 말 그 자체가 빨리 삼장을 이제 원래 이제 저 뭐야 빨리어로는 띠삐따까라고 그래요. 띠삐따까. 산스크리트로는 띠삐따까라고 그러고 띠삐따 띠라는 건 삼이라는 얘기거든. 삼. 띠삐따는 건 이제 장경이라는 얘기니까. 고전적으로 빨리 문어는 빨리 즉 삼장과 아따카타. 아따카타라는 게 뭐냐면 주석서예요. 주석서. 빨리 경률에 대한 주석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빨리어에 대한 원류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마가다 지방 불교가 생긴 마가다 있잖아요. 마가다. 지금 이제 빠딸리 부트라 지금 빠뜨나라고 그러죠. 빠뜨나. 지방의 방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서부 인도의 평면계층에서 쓰던 또 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따마 부따는 사가마니 부처님은 상류계층 언어인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범어가 아니라 이 평민계층의 언어인 빨리어로 이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부처님은 뭐 산스크리트도 물론 알고 하지만은 평민들은 이제 이 산스크리트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중부 방언 빨리어로 이제 설법하셨다는 얘기거든. 지금은 뭄바이 쪽에는 뭐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뭄바이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아소카 대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인도 서부 지역의 태수로 있었거든요. 아들 마인다는 서부 지역에 있을 때의 이제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그가 실론으로 불교를 전파했는데 그때 서부 지역의 방언이 빨리어 삼장이 이제 전해졌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소카는
이제 그 마우리야 왕조가 인도를 갔다가 장악을 하고서 한때 저 서쪽 뭄바이, 지금 봄베이, 뭄바이 쪽에 이제 태수로 있었고, 거기서 얻은 부인한테서 논 아들이 이제 마인다거든, 마인다 스님. 그러니까 그 마인다가 실론에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지역에서 쓰던 빨리가 이제 전해졌다, 뭐 이런 이제 얘기고. 삼장이란 1년, 2년에 이제 암송되어지는 경전이 아닙니다. 경류를 애우고 암송하여 구성에 내리면 평생 해야 가능하니. 그러므로 빨려 3장은 마가다에서부터 있었던 경전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 비구 스님들이 이제 머리로 계속 그걸 애웠잖아요. 경율, 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가다, 불교가 생긴 그 보드가야, 뭐 사르나트 그쪽에서부터 쓰던 말에 의한, 말하자면 경률론 3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머릿속에 애워서 구성으로 전수한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고, 몇백 년 동안 구성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통은 너무나 위대하고 엄숙한 종교 행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가면요, 계속 애워요, 애워. 소리 내서 빨려를 갖다 애우거든, 독송. 우리가 또그 사당에서 뭐그 공자왈, 맹자왈 애우듯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실론에서 빨려를 싱할라 문자로 이제 그 말은 야자입해 포기하여 폐엽경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죠. 폐엽경. 야자수 이파리. 이걸 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또 여러 말로 이제 역경이 됐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빨려 삼정은 실론에서 오랫동안 보존 유지되어 왔었는데, 기원 5세기 무렵이 되면 인도에서는 모든 불교 경전이 산스크리트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속 문화가 없어지고 전부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기록이 됐단 얘기고, 인도에서는. 남인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붓다고사 같은 남인도 출신 학승도 실론에 와서 이수띠 막가, 청전조론이라는 주석서를 이제 빨리어로 저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역대장경은 후한에서 원나라, 후한에서 원대에 이르는 약 1000년 동안 에 걸쳐서 산스크리트 원전으로부터 때로는 서역의 여러 지방에서 번역된 경전이나 논서를 중심으로 혹은 중국 불교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주석서나 연구서 및 위경류, 중국서 만들어진 경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편집한 것으로 대승 소승의 경률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분량도 가장 많고, 불교 연구에 있어서 불가기의 자료이죠. 지금 인도 불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발전을 한 중국 불교 연구의 근본 자료입니다. 그것들은 남북조, 위진 남북조,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의 각 시대를 통해 모두 수집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전 목록이 작성되었으나, 경률론의 3장이 일괄적으로 개판된 것은 971년 송의 태조에 의해 이루어진 송판의 제1의 촉판대장경이 최초이며, 그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20여에 걸쳐 개판이 이루어져 그때마다 이제 증광되었다. 대장경은 하문계 대장경으로서는 이제 또 서하문, 뭐또 일문, 또 장문계, 몽문, 몽골, 만문, 만주, 빠리 3장, 그 다음에 태문, 태국 대장경이 있는데, 영어와 한글 대장경도 이제 있죠. 티베트 대장경은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나뉩니다. 깐주루와 탄주루로 나누는데, 깐주루는 주로 이제 불설 경전이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그리고 딴주루는 이제 주로 조사들의 논술 및 주석서를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본래 세라사원은 티베트 라싸에 있는 사원이지만, 1959년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라마승들이 인도에도 세라사원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인도에 있는 세라사원 사진, 인도에. 티베트에 원래 있었어, 세라사원이. 유명한 세라사원. 근데 인도에 가서 또 이제 세웠어, 세라사원을. 망명 티베트 라마들은 인도에서 세라사원의 학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티베트 대장경을 공부하고 있고, 사실상 티베트
불교 학습의 최일선 기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동태배틀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감명을 받았지만 4천 미터의 고원에 위치한 비구니 사원대학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깊은 감동과 환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비구니 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자부는 정식 비구니가 아닌 준 비구니 스님들만이 존재하지만 티베트 불교처럼 그렇게 많은 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한 곳에 수만 명이 집중되어 한 3만 5천 명이 있더라니까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딜라신. 예. 미얀마 비구니 딜라신. 여스님들이 존재하지만 한 사원에 많아야 300명을 넘지 않습니다. 태국도 매치라고 있거든요. 매치. 여스님들이 있지만 한 사원에 200명 정도가 있을 뿐이고. 최근 스리랑카에는 정식 비구니 계단이 생겨서 섬 전체에 약 한 여기는 3,000명이라는데 지금 한 5,000명이에요. 5,000명 정도의 정식 비구니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전해줬어요. 그 맥을. 비구니 개맥을. 그러나 한 사원에 많아야 몇십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살 정도이고 중국 오대산에 가면 한 3,000명이 모여 사는 이제 비구니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동티베트의 불교, 티베트 불교죠 물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도에도 티베트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티베트 불교를 찾은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